오늘은 우리 유나랑 장 보는 날. 사고 싶은 거 다 살 거예요? 유나가 좋아하는 거네. 고르세요. 사세요. 호불호빵만 있는 건 없네. 그치? 삼자. 어? 이거 엄마 안 먹어. 소보루빵도 먹어. 알았지? 네가 좋아하니까. 나 이거 안 먹어. 엄마도 아빠. 그거 안 먹는데? 이거 아빠 거. 그래, 그거 아빠 거. 나는 소보루빵을 사먹었어. 안녕하세요. 레티비입니다. 오늘은 이마트에서 장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깨끗한 양배추 한 통 2,680원, 그냥 양배추 1,980원. 그냥 양배추 살 거예요. 1,980원. 그럼 무슨 빵이 1,980원이야? 왜 이렇게 싸? 왜 무슨 빵이 1,980원이야? 왜 이렇게 싸요, 이거? 이거 식빵이요? 응. 이거는 국민 식빵이라 그래서 행사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 큰 거는 다 나갔고, 요거 작은 거는 1,400원이요. 브랜드가 뭐예요, 여기? 여기는 이베이커리라고. 아. 바게트 2,000원. 바나나도 익은 거는 5,980원, 덜 익은 거는 2,980원. 덜 익은 거 사는 게 전 좋아요. 어차피 금방 익어서 덜 익은 거 살 거예요. 더 가격도 싸고. 엄청 좋잖아요. 담고 담고 담고. 통합 바나나 먹고 싶어요? 좀 이따 줄게, 좀 이따가. 어? 좀 이따가. 수박 귀여워. 4,900원. 쪼꼬매. 우유를 보시면 맨 앞에 건 유통기간이 보세요. 7월 9일. 또 안에 보면 7월 10일. 뭐 꺼내볼게, 안 보인다. 보이죠? 7월 10일. 지류 갈수록 유통기간이 더 좋은 게 있어요. 팁. 맨 위에 건 손 쉽게 집을 수 있는 것들은 7월 5일. 가격은 똑같다는 거. 왜 그거는 왜 더 주는 거예요? 아, 다른 하나 더 주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직접 만드는, 여기서 취재야? 니나 또 뭐 먹을 거야? 그거 먹고 싶었던 거야? 요 빵도 마찬가지로 내 눈앞에, 바로 시선 눈앞에 있는 건 2월 29일까지, 위에 있는 건 7월 1일까지. 유통기간 잘 이렇게 머리 써서 잘 해놨죠? 저는 블루베리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시나몬도 되게 좋아요. 시나몬도 두 팩에 6,980원. 샬롯님이 좋아하는 베이글 때문에 오늘 베이글을 또 사서 먹어봐야겠어요. 네, 너무 맛있어서 애기 조금만 줘. 덥긴 진짜 더워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제가 지금 일주일째 장 본 거를 한번 어떤 거를 샀고 한국에서는 식비가 얼마 정도 드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만, 이건 마트에서, 순수 마트에서만 산 거고, 또 기본 일주일 동안 또 마트도 가고 하는 식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냥 일주일 동안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들을 오늘은 샀으니까 어떤 걸 샀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실까요?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옷만 갈아입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옷을 다 갈아입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양배추.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거 그냥 포장 안 된 걸로 1980원짜리 샀고요. 이거는 그냥 싸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다이어트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단호박. 이게 진짜 살이 잘 빠지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우유를 먹거나 갈아서 드시면 이것도 감자, 고구마보다 이게 제일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 저는 삼시세끼를 거의 빵을 먹는 편이에요. 밥을 잘 안 먹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빵을 항상, 빵이 없으면 또 안 돼. 근데 맨날 베이글하고 기본 두 조각은 먹는 것 같아요. 한 조각 갖다가는 양이 안 차. 그리고 우리 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바나나. 바나나는 진짜 딸 막내가 진짜 좋아해요. 바나나. 이것도 덜 익은 게 더 싸더라고요. 이거는 덜 익은 거는 가격이 2,980원인데 많이 익었던 거는 5,000 얼마였어요. 5,000원대. 아까 장 보는 거 화면 보셨죠?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또 딸이 이것만 먹어요.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거는 5,980원. 아, 이게 행사라서 더 많이 주는 거였군요. 원래 4개에 5,980원짜리인데 저 지금 되게 영수증을 잘못 봤나 지금 계속 제가 쳐다본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인데 행사를 해서 7개를 준 거네요. 그러니까는 거의 하나 빼고 두 배, 이제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산 거죠. 그리고 딸이 좋아하는 파인애플 음료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요즘에 음료수를 엄청 많이 먹어요. 저도 오다가, 거기서 오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 땄어요. 그래서 하나 먹어서 세 개였는데, 세 개에 2,980원이었는데, 목이 말라서 저는 이거 산 거거든요. 하나 샀고, 그 다음에 떡볶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땡길 때 먹으려고, 저희 동네에 뭐 분식점 맛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280원. 3,280원에, 짜요짜요. 이거 진짜 딸이 이것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이만큼 쟁겨놓고 샀는데 오늘은 진짜 딱 하나만 샀어. 짜잔. 1,980원. 그리고 요구르트. 요구르트 파랑색깔 이거 제가 이게 라이트라서 이거 거의 이걸 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뭐 다 이거는 많이 아시니까 2,700원인데 벌써 먹었어. 오다가 딸이 너무 좋아해서 많이는 안 주려고 하는데 목이 마른지 애가 음료수 그런 거를 물하고 물도 많이 먹지만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저는 무조건 저지방 먹거든요. 근데 날짜 최근 걸로 해가지고 이거 직접 구매했고요. 이거 저지방. 저는 여기다가 카카오바로 타서 먹으면 초코맛 나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배도 좀 든든하고. 보라색을 좋아하는 우리 딸. 야채. 뽀로로 야채. 음료수. 이것도. 이것도 딸이 좋아하는 거고. 뽀로로 야채 음료수는, 4,000원. 뽀로로 음료수는 4,000원이에요. 그리고, 파인애플 다 잘라져 있는 거, 이렇게 얇게. 조그맣게 잘라져 있어서 애들 먹기가 좋아요. 되게 간식으로 먹기가 좋아서. 요거는, 자주 사먹는 거예요. 2,780원. 엄청 좋아해요, 딸이.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제가 계란이 다 떨어져서 장을 보러 간 거였거든요. 원래 주말에 이렇게 볼 때도 있고, 근데 요즘 거의 금요일 날 보는 편인데, 계란을 일주일에 두세 판 정도를 저희는 먹어요. 엄청 훈제를 해서, 집에서 훈제를 해서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되게 그냥 수시로 계란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달아. 계란을 저도 제가 제일 많이 먹는 것 같고 남편, 딸 되게 좋아해요. 우리 네 식구 지금 진짜 막둥이도 둘째라 그런지 벌써 계란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계란을 사러 갔는데
그거를 제가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물을 깜빡하고 안 샀어요. 계란 뭐 샀으면 뭐 5,000원씩 해서 그럼 10,000원 정도 플러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 55,560원. 제가 원래 상품권을 써가지고 카드로 52,560원을 눌렀는데 55,560원이 나왔고요. 10,000원, 만약에 계란을 제가 또 사러 가야 되니까 10,000원을 한다고 하면 65,560원이 되겠네요. 어제는 60,000원 정도, 60,000원대로 구입을 다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맨날 이제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달라, 뭐 사달라 깡깡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사주는 거 기본적으로 뭐 3,000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 빵을 너무 딸이 요즘에 소보루빵에 고쳐가지고 소보루빵으로 친다면 기본 5,000원 정도 하루에. 그러면 맷집이야. 근데 이제 주마다 틀려지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2주를 총했을 때 계산을 따져보면 저번 주 18만원, 20만원이라고, 20만원 훨씬 넘을 것 같아. 저번 주에는 맨날 아이스크림 사고 빵도 엄청 사고 그랬으니까 저번 주 30,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샀어요. 이번 주에는 좀 더 아낀다고. 이거 65,000, 7,000. 이건 완전히 확실하게 계산을 해봐야 돼, 알겠지만. 그래도 2주에 그래도 50만원 정도는 쓰는 것 같네요, 식비로. 이제 과일을 오늘은 많이 안 사서 그런데 저희 딸들이 과일을 엄청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첫째 딸만 있었을 땐 그렇게 뭐 많이 지출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둘째 딸이 엄청 먹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식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보다도 우리 막내가 진짜 많이 하루 종일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넘어가서는 또 얼마나 쓰나 그때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다음에 그거는 비교를 한번 해봐서 가격 그건 확실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